여성 안심기가 스카우트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파릇파릇한 생동감이 살아있는 제2회 도시농업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명신초등학교 효예절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세검정지역 어르신 초청 효잔치가 열렸습니다. 제15회 종로 어린이 동요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주한 외국대사와 직원을 초청해 종로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학로 문화축제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21세기 한국형 격투 스포츠 택견 배틀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유아축구 주말리그 종로구 예선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초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로 선발된 주민 40여 명은 활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늦은 귀갓길에 도보로 집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난달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제2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가족 단위로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박람회장에 마련된 도시농업정보관, 텃밭관 등을 둘러보며 도시농업의 현황을 배우고 다양한 생산품을 관람했습니다. 또 지난 31일 명신초등학교 강당에서 효예절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절에 대한 소중함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인사법, 전화예절, 언어예절, 식사예절 등을 배웠습니다. 지난 31일 오전 평창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세검정지역 어르신 초청 효잔치가 열렸습니다. 코미디언 이용식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의 일부에서는 내빈들의 축사, 표창수여, 선물 전달식 등이 있었고 2부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즐거움을 주는 동요축제가 지난 31일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축제는 관내 14개 초등학교 15팀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내며 가족, 친구들 모두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광의 대상은 달맞이 꽃을 부른 상명사대 부속초 이고은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지난 1일 종로구는 주한 외교관 등 30여 명을 초청해 종로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관장의 인사 말씀과 종로구의 명소를 소개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콘텐츠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오후 대학로 동순교회에서 제12회 대학로 문화축제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발대식에서는 대학로 문화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단과 자원봉사단 학생들이 축제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학로 문화축제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대학로 4차선 도로와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지난 1일 오후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에서 전통무예 택견 배틀이 벌어졌습니다. 택견 배틀은 마당놀이와 함께 선수와 관중이 신명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즐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이날 행사에서는 최고의 택견패들이 모여 역대 최강의 택견패를 가렸습니다. 지난 1일 경복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유아축구 주말리그 종로구 예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이 참여해 대표 선수 선서를 시작으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북촌 전통 공예체험관에서 북촌 전통 공예체험 UCC 포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문화를 알리고 북촌 지역의 공예인들과 함께 체험도 하고 공모전에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알기 시간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지? 참 어이없네. 저런 어이없는 인간이 다 있나? 우리가 자주 쓰는 어이없다라는 말, 많이 틀리는 표기법이죠. 바르게 쓰인 것은 어이없다입니다. 어이없다는 하도 엄청나거나 너무도 뜻밖인 일이어서 어쩔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보니 어긋날 어, 뜻 의의 한자어 조합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이없다가 아니라 어이없다라고 써야 합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여기까지입니다. 반려동물의 사육과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 중입니다.
동물 등록은 6월 30일까지가 계도 기간으로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 구민들은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